자, 씨. 이해라. 너도 여자분 눈깔이 있네. 임석 중에. 그럼. 단지 너랑 좀 다를 뿐이지. 안정호. 야. 진짜 찍이지? 아, 내 근처 50m에서 봤는데. 와, 숨도 못 쉬겠더라. 아, 난 연상이 좋아. 아우. 아, 그런데. 윤정혜. 네. 김배원. 네. 사, 이름 4, 4, 2, 8, 4, 3, 1. 와, 점심시간이다. 언니, 내 도시락 영원히 가방에 있거든? 영원이랑 밖에서 같이 먹자. 혼자 먹을게. 에이, 그래도 혼자 먹기 좀 그렇잖아. 저기 운동장에 등나무 벤치 있는데 거기서 먹으면 꼭 선풍한 것처럼 혼자 먹겠다고 했잖아. 알았어. 심심해서 하나 먹었는데, 누나. 근데 맛있어가지고 자꾸 먹다 보니까. 그래도 누나께나 남겨놨어. 자, 영원히 먹어. 아니야, 누나 거야. 누나 먹어. 괜찮아. 누나 소시지 안 좋아해. 진짜 나 먹어? 맛있는데? 야, 이 뻔들아! 하나 남은 거 먹으면 어떡해! 아, 서로 안 먹겠다고 해서 얼마나 맛이 없으면 그러나 했지. 야, 서도영! 쌤이 교무실로 오래. 아, 이거 뭐야. 아, 그럼 내 거 먹든지. 자. 야! 네 거 가져가! 네 거 우리가 왜 먹어? 우와, 누나 이거 진짜 먹어도 돼? 얘기 솔직히 만점 맞기보다 어렵습니다. 처음에는 이 자식 진짜 꼴통이다 생각했는데 채점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. 이것 좀 보이세요. 이상하게 한 끗 차이로 계속 답이 틀리니까 확인해 보니까 진짜로 모든 문제의 정답에서 하나 모자라는데 표시를 한 기라 해. 혹시나 애가 다른 과목 쌤들 답지도 확인해봤는데 똑같았습니다. 거다가 주관식은 1번부터 5번까지 한 칸씩 내려썼고 해. 이기는 실수가 아닙니다. 일부러 그랬다? 예. 제가 아버님을 뵙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. 집안에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 해서요. 단순히 반항하는 김은 아무 답이나 쓰면 될 긴데 야는 지가 100점이 맞는지 지 나름대로 확인을 한 깁니다. 하, 지기네.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. 제가 그런 재주가 있으면 왜 숨겨요. 내가 너 데려올 때 한 말을 잊지 않았으니까 튀지 마라, 우중충하지 마라. 자주 웃지도 말고 울지도 마라. 있는 듯 없는 듯 해라. 재주가 있더라도 태영이보다 뛰어나지 마라. 아빠. 그래. 사자 새끼라는 걸 들키면 안 되지. 애완동물 고양이처럼 굴어야지. 발톱은 나중에 다 커서 드러내는 거다. 아버지처럼요? 고맙다. 난 네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줄 알았대. 역시 내 아들이야.